그래서 처음에 바디 플루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몸의 물은 우리 몸의 체중에 있어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이고, 그중 세포 내에 있는 물은 체중의 40%고요. 그리고 세포 밖에 있는 물은 체중의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비율은 1대2가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상처를 입고 했을 때 주로 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세포 안에 더 많은 물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트라셀룰라입니다.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그리고 ECF는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와 블러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스티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실 텐데 인터스티슘은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있고 이 세포에 대해서 이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럼 이 세포에 대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혈관에서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게 이렇게 공급이 될 텐데요. 이 세포와 혈관 사이에 남는 공간을 인터스티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고요, 이게. 그 블러드 내에 있는 물보다 이런 간질, 인터스티슘에 있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이 비율이 이제 4분의 1과 4분의 3이기 때문에 1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을 비율로서 계산을 했을 때, 블러드를 기준으로요. 블러드에 있는 물은 1로 생각을 한다면, 인터스티슘에 있는 플루이드는 비례식으로 썼을 때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몇이 될까요? 요게 3이, 익스트라셀룰라가 1 더하기 3이니까 4니까 ICF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3대 8로 우리 몸의 물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배워서 많이 잊어먹으시겠지만 일단 1대 3대 8로 우리 몸의 물이 구성이 된다는 거, 이 숫자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나중에 덜 헷갈리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몸의 피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우리 몸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의 표준 체중이 70kg라고 하니까 이 70kg에 있어서 우리 몸의 물은 60% 계산하면 42리터가 우리 몸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1대 3대 8의 공식을 쓰면은 1, 3, 그리고 8을 쓰면은 우리 몸의 물은 이제 인트라셀룰라에 28리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스티슘에 10.5리터가 있고 플라즈마에 3.5리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즈마가 혈관 내에 있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관 내에는 이 플라즈마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플라즈마는 이제 투명한 액체입니다. 여기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는 RBC가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레드 블러드 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피는 빨갛게 보이는 건데 이 RBC의 퍼센트는 우리 바디웨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70kg 기준으로요.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RBC의 리터는요. 그러면 요두 개를 더했을 때 7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은 5리터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5리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헌혈하면 헌혈팩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헌혈 한번 하면 그 320짜리가 있고 40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리터 중에 320이랑 400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혈을 하면 우리 몸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헌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물의 구성이 이렇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학을 배우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율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물을 얼마나 빼고 얼마나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구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도시카에서 보면은 플라즈마 내에 1이 있고요. 인터스티슘 안에 간질 안에 3이 있고 인트라셀룰라 안에 8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는 뱃살 안에 있는 물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 안에, 혈관에 있는 물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스튬 안에도 물이 있고요. 이 비율이 1대 3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뱃슬과 인터스티슘 사이에는 아까 제가 간단한 그림 그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셀들이 이렇게 제가 그렸고,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옆에 혈관을 그리고요. 혈관을 그리면 혈관 안에서 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막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뱃슬월이고요. 혈관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혈관벽인데 이 혈관벽의 특징은 구석구석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뭔가 통과할 수 있게. 반면 익스트라셀러 플로이드와 인트라셀러 플로이드 사이에는 당연히 셀 멤브레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셀 멤브레인이고요. 이게 셀 멤브레인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요. 얘는 구멍이 없고요. 그래서 용질은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용질은 투과할 수가 없고 이제 물만 투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뱃슬월이고요. 요거는 셀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1대 3대 8에 있어서 그 나누는 막의 성질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그 뱃슬월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질들은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프로틴이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프로틴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알부민인데요. 알부민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알부민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온,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걸 줬을 때는, 그리고 워터 같은 걸 주면은 이제 자유롭게 여기를 투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셀 멤브레인인 세미 퍼미어블 셀 멤브레인은 물만 투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기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하이드로스테틱 프레셔라는 정수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가면은 물이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온코틱 프레셔는 이제 교질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으면은 물을 끌고 오는 힘이 있어요. 단백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알부민의 농도는 4g 퍼 4g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8g이 되면은 이 끌어당기는 힘이 두 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정 질환에서 이 알부민의 농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떨어지게 되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드로스틱 프레셔의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터스튬 내에 부종이 더 잘 생기게 돼요. 네, 이제 요게 조금 처음 들으셨으면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슬라이드는 곰곰이 여러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저기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임상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조직학 그리고 신장생리 여러 군데 배운 데서 이 개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냥 생물 있죠. 이온이 하나도 없는 생수를 혈관 내로 부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수는 어디까지 퍼지게 될까요? 용질은 없는 순수한 물을 집어넣습니다. 혈관 내로요. 그럼 어디까지 퍼지게 될까요? 1번, 2번, 3번.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답은 생물을 주면은 물은 용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생물을 주면은 당연히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생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5% 덱스트로즈 워터라는 용액을 생물로서 많이 쓰는데요. 이 용액을 줬을 때는 IV, 인트라베스큘라, 그리고 인터스티슘, 그리고 인트라셀룰라까지 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리터의 워터를 혈관 내로 준다고 하면은 혈관 내에 머무르게 되는 물의 양은 1리터 곱하기 1대 3대 8을 더한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3. 뭐 몇몇몇의 용액이 혈관 속에 머무르게 되겠습니다.